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사진, 첫 기사부터 보시죠. AI 랠리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코스피 3분기가 고점이다. 이렇게 한 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이 올라온 것도 제가 뉴스 브리핑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여덟 분은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십니다. KB 증권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장까지 여덟 분에 대해서 이제 이데일리 기자들이 리서치 센터장한테 이제 지금 시장 어떻게 보느냐라는 이제 진단 내용들을 하나하나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오늘 올라온 건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습니다. 3분기 중에 3,000포인트를 코스피가 이제 넘을 것이다. 어제 2,891이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요. 그럴 만큼 좋게 보는 이유는 외국인들 순매수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다음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외국인 앞서 이은주 앵커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6천억도 넘게 샀죠. 전날 5천억 넘게 샀으니까 이틀 새 1조 1천억이 넘는 그런 코스피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변수로는 미국 대선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우리 시장한테는 악재다. 뭐 특히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중심의 투자 전략 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됐고 또 일부 센터장은 뭐 전반적으로는 아닌데 미국 대선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방향성, 여기서 말하는 전반적인 방향성이라는 건 역시 지금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AI 관련주, 반도체주, 뭐 빅테크 관련된 이런 데 방향이 되겠죠. 이쪽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대하는 업종은 뭐 여러분들께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듯이 반도체 관련주였고요. 그래서 이제 부진한 업종이 어디냐라고 전망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철강이랑 화학이었습니다. 일단 업종이 지금 업황이 개선될 만한 그런 조짐이 별로 안 보인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이다라는 게 센터장들의 전반적인 컨센서스였는데요. 지금 석유화학, 철강, 특히 석유화학 쪽의 업황은 일단 별로 좀 좋아 보이는 게 없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중국의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경기가 별로 좋지를 않죠.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물량을 이렇게 그 대규모로 쏟아내는 첫 번째는 중국이고, 이건 이미 잘 아시네요. 좀 디플레스추리라는 이름으로 중국 내에서 과잉 생산된 물량을 쏟아내는 건데, 그게 비단 알테시 쪽에 이런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자본재까지, 중간재까지 뭐 엄청난 겁니다. 또 하나는 중동에 있는 사우디 같은 이런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나는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석유화학 쪽에 투자를 해서 이쪽에서도 정말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에 거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물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 당해낼 재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그러니 상반기 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 주가가 별로 안 올랐으니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 저가면서 이 공식은 지금 석유화학 쪽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인 엔비디아 얘기네요. 고점론이 나와도 믿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이런 내용인데 사실 엔비디아 고점론 얘기 뭐 어제 오늘 얘기 아닌 거 잘 아시죠? 오늘 아침에 -5.5%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좀 이 빅테크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떨어지 했는데요. 이건 일단 어제까지 상황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최근 한 달 동안 상업계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이데일리가 좀 집계를 해봤는데 엔비디아가 뭐 단연 1위고요.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위, 3위,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추종하는 ETF, 그다음에 TSMC, 미국 ADR. 요렇게 상위 5개 종목 중에서 4개, 뭐 다 5개 종목 다죠, 뭐.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소확개미 한 달 동안 순매상 금액만 해도 7천억 정도 엔비디아 이 5억 달러 좀 넘는 게 이제 그 정도가 되는 건데 엔비디아 오늘 그 퍼가 오늘 주가가 좀 5% 떨어져서 퍼가 73.6배니까 거의 74배죠. 그러니까 뭐 고점 얘기 안 나올 수가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에 대한 우리 투자자분들 서학개미들의 애정은 더 깊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엔비디아 관련주들도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빅테크 종목들 적게는 뭐 2, 3% 많게는 테슬라가 오늘 8% 넘게 떨어졌으니까 오늘 상당히 좀 낙폭들이 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이 빅테크 종목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그 조정의 성격이 기술적 조정이냐 아니면 이제 추세적 조정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기점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전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으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장기 투자자냐 또는 단기 투자자냐는 측면을 놓고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런 부분을 잔파동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될 거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그동안 좀 수익을 낸 게 있다면 소위 말하는 익절을 할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SMR 얘기입니다. SMR 이제는 SMR이라는 이 단어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작은 이제 원전, 원자력 발전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형 원자력 발전 소형 S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명은 스마트 100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원하고 사우디가 같이 공동 개발한 이제 그런 원전인데 SMR인데 최근에 이제 외국에서 우리 한국형 SMR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캐나다가 먼저 러브콜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뭐 동남아, 뭐 그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까지 우리 한국형 SMR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는 샌드오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모래 사이에 이제 원유가 섞여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가격 변동이 되게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건 국가적인 차원인 거죠. 그래서 캐나다가 한국형 SMR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그러면 한국형 SMR이 왜 이렇게 해외에서 관심들을 가질까? 아직 뭐 물건이 나온 것도 아닌데요. 뭐 설계안만 나온 거니까. 일단 후쿠시마 원전 같은 이런 원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계속 원전이 가동되는 어떤 그런 장점. 그러니까 안전 시스템이 그만큼 높여져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SMR의 가장 기술이 발달한다는 미국입니다. 4세대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3.5세대 정도 수준인데 대신 미국 대비 기술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은 굉장히 이제 좋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제 가성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K방산, 뭐 K화장품 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고 무엇보다 이제 설계의 원전, 운전, 그다음에 뭐 건축, 그다음에 넘기는 인도까지 일관 시스템 우리나라 SMR은 갖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합니다. SMR은 이제 건설 기간이 원전에 비해서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서 한 절반 이하로 짧고요. 2, 3년밖에 안 걸리고요.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를 들어 AI 데이터센터 같이 이렇게 대규모의 전력 공급을 필요하는데 바로 옆에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송배전 시스템에 대한 구축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SMR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원전 관련주, 그다음에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랑 겹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이 SMR은 뭐 지금 당장 뭐 대단한 뭐가 매출이 한다 이런 쪽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일종의 테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 레이스들 뭐 굉장히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결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뭔가 경쟁이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건 정책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 제품 때리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산 철강은 이미 때렸고요. 멕시코를 우회해서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표 이제 크게 좀 보여주실 텐데요. 보면은 기존에 뭐 전기차, 태양전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뭐 2배 내지 3배 이렇게 있었고요. 사실 철강 같은 경우도 이미 7.5%에서 25%로 3배 올렸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 수출하는 거고 이번에 얘기 나오는 거는 멕시코를 우회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철강 제품인데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유는 그렇습니다. 멕시코를 우회해서 들어오더라도 결국은 원재료뿐만이 아니라 재련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품으로 철강 제품으로 재련하는 과정에서 멕시코나 미국, 캐나다 이 세 나라에서 재련이나 재강을 하지 않은 제품들은 무조건 다 관세를 부과하겠다. 25%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멕시코나 캐나다, 미국에서 뭐 이렇게 재련을 하거나 뭐 용융을 하거나 주주한 철강이 아니면 어느 나라 거든지 25% 관세가 부과된다는 건데 멕시코에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이 논리대로라면 이제 포스코 제품도 철강 제품도 25%의 관세를 맞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요. 과거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때 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 정부에 이제 나서서 협상력을 발휘할 때가 또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중국산 제품은 분명히 아니니까요. 어쨌든 오늘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특히 오늘 기술주가 많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 특히 서학개미분들 아마 새벽에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좀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가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하시면 마음을 좀 편하게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